반갑습니다. 오늘은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인 유정호 유튜버에 관한 논란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팩트만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어느 날 영상이 올라왔는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. 두 번째, 징역 2년 구형받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형이라는 거는 뭐 단순히 들었을 때 아, 바로 그럼 교도소 가는 거냐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구형은 뜻을 보면 검사가 판사한테 이런 벌을 내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. 즉, 아직 판사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자, 세 번째, 어떤 과정에서 그러면 이 징역 2년이 구형받았냐? 자, 이분이 선행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학교폭력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땄대요. 그러니까 학교 내에 어떤 부조리한 그런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이 잘못됐다고 합니다. 자, 네 번째, 이분이 그럼 왜 그렇게 논란이 되냐? 일단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라는 것도 논란이 될 만하지만 일단 90만 유튜버예요. 그러니까 유튜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. 그리고 컨텐츠가 굉장히 좋았어요. 기획도 잘했고 또 어떤 사회적으로 선행을 한 거죠.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관련된 사람들, 악행 저지르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을 좀 벌하는, 복수하는 컨텐츠를 찍었고 뭐 봉사하는 컨텐츠도 찍었고 또 재미있는 컨텐츠 정말 많이 찍었기에 이 사람, 이런 착한 사람이 이런 벌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다섯 번째, 그거 가지고 가장 걱정하는 건 가족입니다. 아내가 있고 또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. 여섯 번째, 그래서 지금 어떤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길래 네티즌들 추측하기에는 뭐 어떤 선생님한테 명예훼손 그런 걸 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루머일지 아니면 정확한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. 근데 이런 지금 말이 떠돌고 있다는 거죠. 네, 이상입니다. 아, 더듬었나?